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5 엔터 6.025 엔터 그다음에 이선 클릭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사된 중간점을 찍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이렇게 중간점과 중간점 이렇게 해서 또 형상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은 그 복사된 이 옵셋된 선을 지워주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얘를 정사 바이트로 쓴다고 했어요. 정사 바이트는 R0.4예요. 지금 도면상에는 R0.8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R0.4로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원을 그려야겠죠? 원은 0.4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C 엔터 하시고 0.4 엔터. 아, 중점 클릭하시고 끝점이네. 끝점 클릭하시고 0.4 엔터.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 찍고 그다음 0.4 엔터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죠. 다 됐으면 카피 명령을 이용하셔서 CO 엔터 원 클릭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세 곳에 복사해주세요. 원 클릭 엔터 그다음 기준점 클릭하고 그다음 나머지 위치로 복사해주시면 복사 이동. 그다음 C 엔터, 아 CO 엔터, 그다음 원 클릭해주고 엔터, 그다음에 기준점 찍고 중심 되겠죠? 그다음 F8번 풀어서 이제 그 직교보드 푸세요. 그래도 편하니까 끝점 찍고, 끝점 찍고, 끝점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그다음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엔터. 자, 접점을 찾아야 돼. 접점은 시프트키 누르셔야겠죠? 시프트키 누르고,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접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L엔터. 시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클릭해 주시고, 원 클릭. 또 마우스 시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원 클릭.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두개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그리세요. 대칭 복사할 거예요. MI 대칭 복사. MI 엔터. 도형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에 양 끝점을 찍으시면 돼요.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MI. 도형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의 양쪽 끝점. 양쪽 끝점 찍어주시면 대칭 복사 되는 거죠. 그다음 엔터 한번 쳐야겠네요. 엔터 한번 치시고 그래야지 완료가 됩니다. 마찬가지 MI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다음 중심에 되는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고 끝점. 그다음에 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 트림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TR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시고요. 자르기 시작합니다. TR 엔터. 한번 더. 그 다음 자르기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시켜요. M 이동. M 엔터 하시고요. 도형 클릭,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복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이죠? 네, 이동. 우선 얘는 필요 없잖아요. 요거 지워버리시고. 아, 복사로 해야겠네, 복사. 자, 복사로 할게요. 얘도 복사네요. 이동이 아니고. CO 엔터로 할게요. 그 다음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선홍색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그리고 CO로 해가지고 얘를 싹 잡아주신 다음에 기준점 여기 요 R0.4에 요 중심점을 찍고 여기 요 끝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정색 바이트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추가로 집어넣어야겠네요. 이 5대5라는 이 비율은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절삭류 농도계라는 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 회사 가셔가지고 뭐 작업 노하우라고 하죠. 그 작업자들이 쓰는 뭐 여러가지 그 오랜 경험으로 나온 기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배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전에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 요런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도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참고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요 조건을 그대로 또 접목시켜야겠죠. 자, 우리 황사학에서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당하지 마시고. 자, 우선 여기 있는 카페 써야겠죠. 얘랑 얘 그 다음에 요것도 갖다가 카페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쭉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활용해 쓰겠다. 그래서 얘는 타입이 뭔지 확인해야겠네요. 몇 도인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55도. 자, 55도가 나옵니다. 그죠? 55도면은 창고 자료를 보고 55도가 어디냐? 여기 있네. D. 와, 정확하게 D가 나와야. 그죠? D. 얘는 D 타입이다. 그래서 T 병상 타입은 D형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공구인선 반경이 작죠? R값이 0.4예요. 0.4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 얘는 잠깐만 요거 지워도 되겠네. 요거 지울게요. 둘 다 쓸 필요가 없겠어요. 하나씩만 집어넣고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황삭팁도 황삭만 남겨놓고 정상은 지울게. 그 다음에 지시선 들어갔네요. 지시선을 좀 뽑을까요? 지시선을 뽑읍시다. 근데 얘는 지시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지시선을 뽑았는데 지금 지시선 필요 없을 것 같고 직선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직선으로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가는 선으로 빨간색 가는 선으로 해서 여기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선을 뽑아준 다음에 직교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시선이 되는 거죠. 여기 필요한 지시선. 이렇게까지 해서 또 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카페에서 갖다 붙여야겠네요. 요거 똑같이 갖다 카페에서 붙여 넣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요 이제 요거 카페 하시겠네요. 요거 싹 다 잡으신 다음에 옆에 옮겨주시고 옆에 옮겨주시면 돼요. 그대로 절삭 조건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수정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공구병은 정삭 바이트 회전수는 1500, 3000 써있네요. 그죠? 1500에서 3000 정도 RPM 쓸 거고 이송속도는 0.1에서 0.2 사이 가공 깊이는 0.1에서 0.4까지 할게요. 0.4.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구 번호 정사를 아직 안 배웠는데 공구 번호는 3번으로 가요. 33으로 갑니다. 33 참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합계는 3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결정제어 G96 S값. S값은 얼마 주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상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경험상 집어넣지 않고 처음에는 뭘 기준으로 잡냐? 요 왼쪽에 있는 참고 자료 있죠? 참고 자료를 보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알루미늄 합금에 요
다든지 값이 필요한 거지. 여기 필요한 거죠. 그래서 300에서 600 사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값으로 최소값으로 우선 지정해 써라. 그리고 나중에 수정해 쓰시면 돼요. 여기 300이 들어가네. 300. 그리고 저속도도 300 미터 퍼 미닛. 그 다음 이 속도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뭐 0.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겠다. 근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나 빼도 될 것 같아요. 위에랑 아래랑 중복이 좀 많이 되네. 그런 거 좀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회전수 구하는 공식 또 잊어먹었죠? 그것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회전수 구하는 공식만 집어넣고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회전수 구하는 공식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실게요. 우선 회전수는 알파벳상 기호상 뭘 쓰냐? N을 쓴다 그죠? N을 쓰고요. 그 단위는 RPM이에요. RPM 단위를 쓰고. 그래서 RPM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시면은 1분 동안 몇 바퀴 돌 거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뭐가 문제? 는이 붙어야겠죠? 는 기호 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거주해야겠네요. 선을 하나 쭉 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공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분모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는 파이와 D가 들어갑니다. 기호를 찾으면 되는데요. 기호 찾기가 아마 처음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어디 가시면 찾을 수 있냐면 그 골뱅이 있죠. 골뱅이에 기타 가시게 되면 그 내가 필요한 기호 차이 떠요. 거기에 혹시 파이가 있는지 보시고 파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뭐 한글로 쓰시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대처 좀 해주세요. 저도 여기까지는 저도 잘 써먹질 않아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근데 기호 표시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파이가 있나 봅시다.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요. 얘를 선택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 그다음 여기가 컨트롤 V 다시 복사가 된 거예요. 컨트롤 V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이제 복사될 도형 잡힌 거고 여기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파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표시도 마찬가지 찾아볼 거예요. 기호에서 곱하기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아이 귀찮네. 저기 그냥 X 표시로 대체할게요. 소문자 X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긴 D. 자, 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D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재료 직경을 말하는 거였죠. 파이는 3.14 그거 좀 이따 붙여 쓰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카피를 해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러 갑니다. 여기다는 1000을 집어넣으시면 1000 그리고 여기는 V가 들어가요. V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회전수 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이제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 파이는 뭘 뜻하는 거냐, 숫자 3.14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D는 뭘 뜻하냐, D는 재료 직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뭐냐? V는 절삭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사속도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G96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라는 건 단위 변환, 미터를 밀리미터로 변환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구하는 공식 집어넣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